날리는 벚꽃을 두고 이대로 돌아서기가 아쉽다고요? 암요 암요 그 여운을 달래드릴게요. 여기는 음식점인가요? 이발소 장비들이 가득합니다. 그 이발소를 했던 곳을 그대로 인테리어를 그대로 놔두고 심야 식당. 너무 이쁘게 젊은 사장님들께서 운영하시는 곳이에요. 멋있는 식당에서 먹는 맛있는 음식 한입 하세요. 진짜 독특하다. 그 카레가 아니고 그 강황 가루를 버터와 함께 양파랑 같이 볶았습니다. 와, 빛깔 보세요. 강황밥. 이 강황의 독특한 향이 있는데 이 고소함을 확 업시켜주니까 와, 이게 이 버터의 고소함과 돼지고기 이제 프레시한 지금 야채 이 핫소스가 딱 올라져 있으니까 아, 조화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어요. 오우. 어떤 튀김 먹을까 고민 마세요. 그 시간에 하나라도 더 먹어야죠. 자, 여러분, 튀김 하면 또 새우튀김 아니겠습니까? 자, 그럼 새우튀김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. 뭐야 이거? 새우튀김이 아니고 돼지튀김이었는데? 앗! 나의 실수! 새우살 토실토실. 아, 튀김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. 샐러드도 먹다가 이것도 먹다가 저것도 먹다가 이거에 또 이렇게 또 친구들이랑 꽃 구경하다가 와가지고 이거 하나 시켜놓고 맥주 한잔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아름답게 피어난 벚꽃처럼 오늘 차선생의 새끼도 참 아름답다. 목관지 인사. 다음 주에 기대해주세요.